골로새서의 결론은 전도고 전도에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신실한 일꾼이 생기고 동역자가 생깁니다.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건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초대교회 당시 바울의 선교는 너무 힘든 것이었고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것이었지만 기꺼이 바울 곁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지켰던 지체들을 바울은 알지도 못하는 골로새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생하고 순교를 하며 죽어갔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들로 찬란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실한 일꾼들이 있으니 내가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안심시키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사람 얘기 두 번째입니다. 이런 소수의 일꾼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부흥은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와 경험도 아니고 어떤 수치 가운데서라도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하여 건강한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게 되니 사랑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 정신의 특징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갇힌 자들입니다.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되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도와 함께 갇혔습니다. 자기의 고난보다 바울 스승의 고난에 동참하여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고난을 자처한 자입니다. 성경의 이 이름이 사도행전 19장 29절, 20장 4절, 27장 2절, 빌레몬서 1장 24절 등 다섯 번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는 최상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아리스다고도 2차 전도 여행 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가이오와 함께 폭도들에게 잡혀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함께한 사람입니다.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동행했고 바울의 로마 여행도 동행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리스다고는 네로 동지 때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선교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고난까지 함께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고난까지 함께한 이 사람이 없으면 초대교회의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옥에 같이 갇혀서 옥살이를 한 것인지 옥바라지를 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리스다고는 한마디로 늘 바울과 함께하며 고난의 현장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홀로 서기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홀로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생명 내놓고 구원 때문에 애통하면 이 아리스다고처럼요 형식적인 신방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 교회 목자들의 신방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오늘 다양한 우리들 교회 지체들을 이모저모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단한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리는 소식과 함께 갇힐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골로새서 큐티할 때의 나눔입니다. 이렇게 40살에 키도 작고 골반도 작고 경험하는 이 초산이라서 굉장히 자매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출산 당일 죽기를 각오하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전도를 시작한 스데반 집사를 묵상하며 혹시 출산의 고통이 죽을 만큼 아플지라도 정신을 차리자고 스스로를 격려했대요. 그래도 힘든 순간엔 어찌할 바를 몰라 병원 복도에 기대어 심호흡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아리스다고처럼 함께하며 분만실 복도에서 애써 기도해 주시는
그 목자님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친정 부모님도 저의 우상이었던 언니도 힘이 되어주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누가 될까 봐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른 약속이 있음에도 제게 달려와 주신 목자님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목자님은 점점 힘들어하는 저에게 의료진에게 빨리 상황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고 저잔신도 놀랄 만큼 순풍하고 순산을 했습니다. 순풍이 뭔지 알죠? 아이도 무척 건강했습니다. 제게 출산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아서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제 가슴에 얹혀지고 첫 인사를 하는 순간에도, 두툼한 이불을 덮고 휠체어에 타서 입원실에 올라갈 때도 눈물이 한 방울 안 났습니다. 그러나 입원실에 올라온 남편이 교회 지체들의 축하 메시지가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을 때 제 눈에서 왈칵하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씩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왔기에 많은 순간 외로워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소수의 사람만 진심으로 기뻐할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되는 축하 메시지와 목자님의 방문은 제 고정관념을 깨주었습니다. 순간순간 이어진 믿음의 지체들의 화살기도 간절한 기도가 다 모여 순산하기엔 걸림돌이 참 많았던 저의 신체적 한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었구나 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당하는 공동체를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느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고난에 함께할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예, 목자님이 오셨지만 안 오신다면 그것도 여러분 삶의 결론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이 아리스다고 목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동체 정신 두 번째는 함께 역사하는 자입니다. 11절입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사람도 함께 역사하는 자입니다. 역사라는 단어는 바울의 동역자를 깊이 신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유스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 소신을 가지고 개종한 것으로 바울은 너무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들과의 동역은 그 당시 질병과 매임에서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 역할을 했다는 뜻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완전히 고통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만,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들만은, 이런 건 다른 할례파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절대로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들만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었냐 하면은 그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당긴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은 그래도 여기 복음이 필요, 저기 사모에서 왔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 기득권층들에게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니까 진통제 역할을 했다고까지 하는 그들의 성김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열두 제자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 복음과 신약을 보면 열두 사도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알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워낙 대단했지만 그 유스도 같은 역할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제가 평신도로 사역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인정이 필요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리더십이란 인정이 필요 없고 혼자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복음만 전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파였던 사람들도 이곳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박사, 박사, 안사 집사님들도 오셨습니다. 할례파가 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에 모이는 것을 보고 성경대로 되어가는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시면 나는 누구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굴 신뢰하고 누가 또 나를 신뢰하지? 대답을 한번 적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자, 공동체 정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블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자신에게 사용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호칭은 디모데와 에바브라 두 사람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설립한 후 그들을 위해 애써 기도했습니다. 마치 전투를 벌이듯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정신의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이단과 이런 모든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특정한 사람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13절처럼 리쿠스 계곡에 있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의 공동체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는 가보지 않았던, 바울이 가보지 않았던 곳까지 정말 수고, 많이 수고하면서 동역자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다 그랬죠?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다 그랬죠? 어떻게 금세 얘기했는데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안 들을 알아듣겠어요? 다시 해도 완전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겠네요.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이제 생각이 납니까? 이제 생각나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로 인해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도 이런 자발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나와서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13절은 바울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칭찬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섭섭합니다.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칭찬해 주고 권고하는 거, 이런 점들을 또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바브라는 무난하고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는 종이었어요. 이 서두의 산모는 자기 목자님이 또 에바브라 같다고 표현했어요. 에바브라같이 무난하고 와서 애써서 기도해주고 많이 수고해주는, 이렇게 표현받는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라 같은 목장과 한번 물어보세요. 나눔에서 목장 나눔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도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10절 14절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 마가, 누가, 대마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첫째 마가는 실패했지만 돌아온 사람이에요. 실패했지만 돌아온 사람이에요. 마가는 10절에 바울과 바나바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일시적으로 실패했지만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와 주님의 유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고 한 것처럼
이 마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사역을 방해한 마가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겠지만 건강한 공동체 정신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혹시나 있을 선입견 때문에 마가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애정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들 교회도 나간 사역자를 다시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단체의 대표가 됐다 그러면서 수요일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다고 이 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당연히 그럼 대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수요일 예배를 못 나오지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대표에서 떨어졌어요. 대표가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주일 사역을 하는 다른 교회로 갔는데 이곳에서 솔직한 나눔을 맛본 이 목사는 나눔을 못하는 공동체에서 죽을 것 같아서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사모를 안 하더니 도려 나간 후에 매주일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한 6개월 지났더니 다시 와도 되냐고 편지가 띡 하고 왔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지만은 저는 그럴듯한 이유로 나갔기 때문에 싫어서 나간지 몰랐기 때문에 속아서 다시 또 받아들였어요. 예. 오고 나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뭐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자, 유익을 끼치는지 두고 보십시다. 네. 또한 사람이 있는데 한결같은 누가가 있습니다. 14절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무난합니다. 누가는 3차에 걸쳐서 바울과 동행하는데 이 사람은 문필과 의술에 뛰어났지만 수문 봉사까지 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그 대단한 책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늘 자기를 나타낼 때는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아주 간단하게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주치의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그의 건강을 보살펴주는 사랑받는 의사였어요. 누가는 한결같은 사람으로 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들께 의사를 또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발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여서 이제 동남아에서 활동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당뇨로 인해 합병증으로 발이 심각할 정도로 괴사가 진행되어 있는 그분의 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감염된 고름을 빼내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많은 양의 고름이 배액되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폐혈증 직전의 상태라 수술을 진행하면서 몇 번이나 혈압의 하강을 경험하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던 한 직원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이렇게 돌보지 않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 화가 나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아, 또 이 의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막 이렇게 또 물어보는 직원이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오차없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조금씩 상태가 오전되셨지만 여전히 빈혈 수치가 낮아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었고 위에서 암성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덕택에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시경만으로도 병변을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병원에 오셨지만 정작 치명적인 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성도를 기필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질문하였던 직원을 찾아가서 이런 과정을 다시 다 알려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곳곳에 의사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막 병에 대해서 과정도 설명해 주고 하나님의 오차 없는 계획이라고 또 얘기를 해 주고 직원에게까지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저는 이분이 이렇게 계속 한결같기를 기도합니다. 의사들이 교만하잖아요 좀.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뭐 좀 이렇게 한결같으시라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세상으로 간 대마가 있습니다.
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오직 대마에게만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무슨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복음에도 그래요. 그때부터 약간 수상했던 것 같습니다. 동역자로 유다처럼 있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 길로 떠납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죄인 거예요. 이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구절이었어요. 배반은 딴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사랑하여서 갔대요. 잘 가는 것 같았지만 변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대마 같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경이 넓어지려면 대마 같은 성도에게 배반의 아픔도 겪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있어야 할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도 감당이 안 돼서 왔다가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이사 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모두 대만은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제가 그냥 깜짝깜짝 놀라죠. 이분도 떠나셨구나. 뭐 많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다 용납하다 보면 우리 목장 모임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오픈하는 15절에 눈바 같은 부자 여인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 때문에 지하교회는 가정에서 작은 공동체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교회 목회자로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가서 바울 같은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목회자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개혁의 디딤돌이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이 200만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을 열었듯이 교회 개척대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 목회자 세미나에 정말 개혁을 원하시고 큐티 목회와 가정중수와 말씀 그 묵상에 이 목회를 원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일주일 분량에 큐티도 다 하시고 책도 다 읽으시고 뜨거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서 그 1년을 제가 제자 훈련을 남녀반을 했는데 진짜 아무도 결석을 안 하셨어요. 중국에 가서 출장을 해도 비행기 타고 왔고 일본에 가서 출장을 가도 비행기 타고 거기에 그 결석을 하신 분들이 없어요. 교회 건물도 없고 여자 목사인데다가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그 교회를 처음에 그렇게 오셨을 때 환란당하고 원통해서 정말 사모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우리들 교회에 오네시모처럼 한이 많고 무식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하루아침에 성품이 변하지 않는 강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마가처럼 트러블메이커가 되어 도망가고 실패하고 또 예의가 없는 사람, 이재왕 같은 왕족도 있고 겸손한 두기고도 있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도 있고 부지런해서 발로 뛰는 것 같았는데 세상으로 가는 자, 또 배반자, 대마와 같은 각종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합니다. 인생은 100% 죄인입니다. 양상은 달라도 모두 죄인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서 같이 모여서 씨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도 날마다 싸워도 만나야지 건강하지. 예, 싸운다고 한 번도 안 만나면 점점 멀리 갑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실패했으나 돌아온 사람인가? 한결같은 사람인가? 완전히 세상을 따라 가는 사람인가? 예, 지금은 있는 것 같아도 장차 나는 세상을 따라서 갈 사람인가? 다섯 번째는 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정신 다섯 번째는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입니다. 11절, 12절, 14절, 15절, 18절에 무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유스도부터 에바브라 누가 대마가 무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눈바의 교회를 문안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문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싫은 사람과 어떻게 입맞춤을 하겠습니까?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비천한 노예들과 어찌 껴안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정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 백정과 양반들의 이 모임, 고종 황제를 치료했던 이제 에비슨이 이 박성춘을 만져준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근데 알렌 의사는 그걸 아주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어 선교사를 완전히 그냥 정말 그냥 무식하게 전도한다고 그렇게 욕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 생각지 못한 창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돼요. 우리는 내가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한 거가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이제 모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저 목자님하고 너무 친했는데 갑자기 오늘 딴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 그럼 우리는 한 달여를 고민해, 그것 때문에. 왜 나하고 인사하다가 오늘 약간 나를 쌀쌀 맞게 됐어? 왜 그러지? 예. 이럽니다. 누가와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문안을 받고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서도 참으로 겸손한 누가와 골로새 교인들이 교제한다면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그룹이 있고 12명 그룹이 있고 70명 그룹이 있고 500명 그룹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문안하는 자기의 사역자들을 골로새 교회에 다 전해서 자기가 없어도 함께 교제하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 역시 우리들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어디에 문안시키고 다 소개를 시킬까 고민했지만은 우리들 교회의 홈피와 큐티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개할 길이 열렸어요. 목장 나눔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들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또 큐티를 통해 서로 문안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문안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예 이번에 무리를 일으킨 목자님 부부가 우리들 교회 11년 차 목자였기에 믿어도 너무 믿었다는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문안을 해도 여러분들 상식을 넘어서고 질서를 넘어서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어쨌든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옆에서도 예수님 옆에서도 예, 또 이제 그러지 못한 일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가차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또 그래서 목자들을 제가 사랑하고 소개하는 것처럼 또 사랑하니까 목자를 내려놓게 하고 치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성경대로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성도 하나 뺏길까 봐 어떻게 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우리들 교회가 수평이 동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작년에 우리들 교회는 500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신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들 교회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펼쳐서 말세의 골로새 교회와 같은 바울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교회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를 첨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삭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절로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난 척 할까봐 이런 사건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자, 골로새서 이제 공동체 정신의 마지막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이 건강한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결론은 사명인 거예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은 바울의 메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수치가 아닌 거예요. 서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냥 와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절에 아키뽀에게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합니다. 아키뽀는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 아키뽀는 나와 같이 군사된 자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빌레몬의 아들을 에바브라의 후계자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군사된 자를 통해 우리도 교회 정신이 이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디서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서 아키뽀가 준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당하는 자를 말씀으로 돕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전부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자라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교회의 각각의 가정교회는 눈만 뜨면 용납이 되지 않는 식구와 식구들 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세상에 보이는 교회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들 교회 자랑만 하지 않아요. 치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어떤 것도 다 솔직하게 투명하게 내요. 이렇게 다 알리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거 있지만 항상 제가 우리들 교회라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하고 싶어도 교회에 누가 될까 봐, 내가 조금 뭘 잘못해도 이것이 우리들 교회에 누가 될까 봐, 내가 잘못한 이 생각까지도 찾아와서 우리들 교회를 정말 무너지게 할까 봐, 한 교인이 잘못될까 봐 제가 이렇게 날마다 제가 교회라는 생각을 정말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 한 우리 교인 여기 얻어들이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지만은 또 아픈 것들은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는 바울의 메임을 1장부터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바울이 메인 것이 옥에 있고 질병이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신을 친필로 썼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큰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말 내가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노라. 나의 메인 것 쇠사슬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오늘 친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서신을 쓰고 싶어요.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노니 여러분들은 나의 메인 것 쇠사슬을 좀 생각하시라고요. 예, 어떤 집사님이 그냥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뺨을 맞았다고, 어떻게 뺨을 맞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때 머리를 맞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무런 말도 못 하셨어요. 예, 여러분, 예,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부터 기억력이 없어지지 않았나. 어렸을 때도 없었지만 더욱도 없어지지 않았나. 제가 그때 이렇게 정말 날마다 큐티 모임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데 남편도 갔는데 우리 아들은 왜 속썩이더니 저렇게 이제 머리까지 정말 그렇게 됐나.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은 역할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그냥 언제나 남들 때려주고 이 역할만 하는 게 좋은 것이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나의 매임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결론이 나의 매임을 생각하라. 나의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곳곳에 맞게 제가 내놓을 것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와 증인으로서 자기의 매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나의 매임을 생각하래. 저 역시 입만 열면 내가 과부다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게 뭐가 불쌍한가? 여러분들 과부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과부는 먹고 살 것이 있는 과부예요.
예, 왜냐하면은 고아와 과부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 있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60이 넘어야 과부도 참과부 명단에 올라간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게 과부인 거예요. 주인이 없어서 언제 어떻게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게 과부예요. 예, 근데 먹을 거라도 없어서 일이라도 해야지 정신 차리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부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과부인 김과부. 그러니까 지도자와 증인으로서 나의 매임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큰 능력이 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을 생각하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건강한 공동체 정신은 사랑받는 형제 위로하려 함이라 위로가 되었더라. 너희를 위해 애써기도 하고 너희에게 문안하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등 서로를 향한 사랑과 따뜻함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여기에는 권위주의나 시기심, 경쟁심 등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공동체가 천국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사명 공동체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는 사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사람이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계속 복음에 그냥 저 전염이 계속돼서 내려가는 그 간증을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해드리겠어요. 저의 출애굽 간증은 혼외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직장 동료 아가씨와 영화를 본 영수증이 들키니까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남편을 뒷조사하고 렌트 매행하고 흥신소 녹음하고 이건 기본이고 직장 상사에게 가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저의 방법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남편은 내 언니에게 더욱더욱 달려갔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반대로 응답되어서 그래도 임신은 안 하겠죠 했더니 딱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젠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심이 앞설 때쯤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이혼하지 마세요,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교회에다가 전화를 상담콘에 글을 하나 올렸더니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집사님이 목장을 소개하고 그래서 따다다다 처음 목장 예배를 갔습니다. 병원장 사모님이 남편의 바람 사건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말씀하셔서 놀랐는데 어떤 집사님은 재혼이신데 새아빠가 아이를 성추행하는 사건을 오픈해서 너무 놀랐고 더 놀란 건 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도 교회 등록한 처음 날 말씀 중에 하필이면 남편이 바람피어 애를 낳으면 키우세요 이런 말씀이 그날 처음 왔는데 그냥 그 말씀에서 답답했고 싫었습니다. 목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달 뒤에 그 여자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남편이 5개월 된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들은 말씀이 있어서 정말 아기가 울고 오줌을 수시로 싸고 똥을 싸도 예뻐서 키웠습니다. 근데 목장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상대 여자가 순순히 아기를 해주지 않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보내놓고는 제가 아기를 유괴했다고 법적으로 뭘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님이 모두 저보고 이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복음팔찌 끼고 댕기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이거를 진행해 달라고 모두들 저보고 왜 그렇게 사냐고 아기를 왜 키우냐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파서 그냥 내려오고 싶었지만 목장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진 정말 그 여자와 날마다 남편이 수십 통의 문자를 주고받고 두 차례나 부엌칼을 들고 이혼하자고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생색이 났고 목사님의 샴푸 사건, 복숭아 사건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한테까지 적용이 안 나니 생색이 났고 너무 지쳤는데 드디어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낙태가 죄인 줄도 모르고 기분대로 욕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 나의 죄를 보면서 나는 남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빚으로 마련한 변호사 비용을
변호사님에게 이 간증을 하니까 그 금액을 다 돌려주셨고, 판사님이 심문을 하던 날 남편과 저는 나란히 앉아서 질문과 응답을 하는데 그 판사님이, 아니 아무개 씨는 왜 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나요? 그래서 순간 판사 앞에서 남편의 만행을 말하고 싶었지만은 이 들은 말씀, 목장에서 이 들은 말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격 없는 제가 무슨 입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의 아이여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고, 큰아이와 작은아이에게 엄마의 역할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아, 그러자 내연녀 인감도장을 꼭 받아와야 한다고 했더니 공문을 취소해주고 바로 망치로 땅땅땅 사건 종결을 해주셨습니다. 이분 간증하니까 변호사 비용도 안 들었고 그냥 완전 맨입으로 승소했어요. 맨입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왜 자기 애도 아니면서 키우려고 하는가. 예, 그거는 그 여자가 보냈잖아요, 그죠? 키워달라고 먼저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정을 지키는 거죠. 오늘은 가까운 부인과 병원에 가서 아이하고 같이 진료를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솔직히 남편이 바람피워서 애를 낳아서 와서 제가 기르고 있어요 했더니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고, 이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애기 과자 사주라면서 5만 원을 주셨대요. 진료비는 2,800원인데 거기서 저 역시 목사님 책을 선물했는데 저보고 천사라고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도 아마 바람을 피우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비록 바람 피우고 애 낳고 2년 백수의 알코올 중독에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목자님이 찾아주신 내 남편의 남은 것 한 가지는 부성애가 있다고, 그리고 집에서 목장 예배 드리게 해주고 사춘기 딸아이가 교회 가기 싫다고 울 때 교회 가라고 말해주는 거, 그거가 너무너무 남편의 그 좋은 점이라고, 그거 남은 거라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요즘엔 2, 3주에 한 번씩 교회는 옵니다. 하지만 예배당엔 안 들어오고 카페에 있습니다. 지금 계시면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지난날 남편을 무시하고 내재가 더 크기에 이 사건의 옳으심을 100% 인정합니다. 아기 첫 생일날 목사님께서 아유 내 새끼 이쁘지라고 말씀해 주실 때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 엄마 아빠가 사는 게 정상이겠지만은, 그럼 어디서 아이를 낳고 오면은 아이 못 낳는 배우자는 전부 다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건 불륜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본인이 보냈잖아요, 못 키우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데려왔기에 키우기 시작한 것인데, 그리고 가정을 지키려고 갔고, 예. 지금 건강한 공동체인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 목자님, 목장 식구들이 모두 도와서 주님을 소개하고 믿게 하고 가정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 될 뻔했던 주연이는 우리 모두의 기염둥이고 업교를 하면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서 이분이 살아나고 가정을 지키게 하니까 이분이 또 사명을 감당해서 오픈함으로 같은 환경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또 사명으로 나가게 되는, 이 사명이 계속 이어져가는 바로 이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날에 이 목장에 그 나눔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시댁에 갔더니 네가 요즘 약을 먹더니 얼굴이 이상하게 됐다는 말을 시어머니부터 들었는데, 약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외도 때문에 너무나 억울했다고. 그 남편의 외도로 인해 브라운 우울 불면증이 있는데 남편의 도움이 없는 관계로 이게 오래 지속되어서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남편 때문에 지금 얼굴이 이상해졌다고 남편 때문이라는 진단서를 3장 떼가지고 우리 집 냉장고 시댁 신우네로 다 보냈대요. 내가 남편의 외도에 대해 내연녀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것 외에는 다 해봤다고 이러면서 길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자님이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남편의 바람핀 죄보다 하나님 대신 다 해보겠다는 죄와 악이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교만죄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것은 오직 남편이 말씀 들으러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기 위해서 가진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지 시댁에 가서 그걸 고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아빠가 그렇게 이제 또 다른 분이에요. 아빠가 나가서 외도를 하는데 아이가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성적이 딱 떨어졌는데 그냥 이 저기 과외 공부도 못 시키고 그냥 너무 손해받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러니까 또 목자님이 허리띠를 띄고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사교육 잘 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라 말씀으로 큐티하는 부모예요.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갈 때 자녀들에게 최고의 실물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목자님이 또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은 나는 남편 때문에 10년을 지금 참았는데 쉬워서도 아니고 잘 참아줘서도 아니고 그냥 자살할 수 없어서 딸이 불쌍해서 죽을 수가 없었다고 그냥 이러면서 또 쫙 그냥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10년 동안 참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또 목자님 이럽니다. 집사님은 10년을 참고 버틴 게 아니라 10년 동안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네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끓여도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힘든 환경을 잘 견뎌서 사람 살리는 사명을 찾은 것처럼 지금의 때를 잘 견뎌서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남편에게 당한 것이 수치스럽고 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치예요. 말씀으로 해석받고 살아나서 다른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우리 너무 힘없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 건강한 공동체 일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일개 목자부터 모두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아프리카 선교만 사명이 아니라 내 옆에 부부가 지금 죽어가고 부모 자식 간에 죽어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친척들 만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매임해서 이제 바울을 생각하라. 매임이 얼마나 중요한 약재료인 줄 아세요? 가서 말씀으로 당당하게 잘난 척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번 정말 명절이 되어서 수요일날 전리품을 가지고 이 수요예배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갇힐 아리스타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함께 역사할 신뢰받는 뉴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문안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소개하고 싶은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저를 잘 소개를 하시는 것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명절에 전부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찬양하고 예, 기도합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손에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라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여러분을 너무나 기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군다나 우리들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큐티를 하고 목장까지 가면서도 지금 이제 너무 식구들을 만나기 싫고 모든 식구들은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 나의 매임을 생각하라고 오늘 제가 네 번 다섯 번을 읽었어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매임을 생각하라고. 제가 너무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저의 매임을 생각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이 상처와 별이 되어서 예수 믿는 엄청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모두가 다 잘 되고 잘 사시고 여러분들만 힘드시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역시 인정받지 못해도 그 할례파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있을 일로 여기고 그렇게 잘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에 구원의 표정을 가지고 그 기쁨을 보여주고 조롱받고 수치받을 때 더욱더 기쁜 그 표정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번 모든 식구들과의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승리의 승전고를 울리고 오는 것인 줄을 알고 이제 정말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나의 매임을 잘 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잘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갇히며 함께 역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며 서로 문안하고 사명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혼외 자식을 키우는 이 엄마는 제가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도리의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다 목장에 나오고 다 해도 기쁨이 없고 식구들을 만나서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며 주님, 그러면 11년 차 된 목자님 부부도 지금 이런 아픈 일이 생겼고 그런데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도 오고 큐티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자꾸 비교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주님,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데 그것이 제가 잘못 서 있어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식구들을 만날 때도 자꾸 자격지심이 가고 만나는데도 세상을 비교하는데 그 말씀이 파고들어가서 내 죄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 기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아니까 주님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주님,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가 사명체로 공동체로 가는 게 좋은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박성춘 장로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게 좋은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붙어있고 이 공동체에 붙어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정말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어도 콩나물에 물을 줘서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도 이제 어느 날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눈앞에서 당장 열매를 보려고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것만큼 주님 더욱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일꾼들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눅들지 말고 안 들어도 구원의 표정을 가지고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